다음에 준비를 하고 있고요. 위키기 자, 점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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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이팅! 점프! 자, 점프! 자, 이렇게 되면 리키가 탈락하면서 상훈 씨가 이제 4m 20에 도전하게 됩니다. 4m 20. 자, 오늘 가장 강력한 다크호스는 지금 상훈이에요. 늘 보던 에이스들과 싸우던 와중에 자, 새 얼굴 상훈이 굉장히 지금 분위기가 좋고요. 자, 리키는 지금 부끄러우니까 얼굴을 가면을 쓰고 나오네요. 아, 속마음은 제발 떨어져라. 제발. 준비. 상훈 7번. 자, 젊은 패기의 젊은 점프! 젊은 점프! 젊은 점프! 젊은 점프! 젊은 점프! 젊은 점프! 와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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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와우! 와우! 우승 후보가 상훈으로 바뀝니다! 대단합니다, 상훈. 이러면 최성준은 다시 도전자가 됩니다. 4m 30에 도전하게 되는 거예요. 4m 30에. 운동 좀 해야 되겠다. 야, 상훈 씨 대단합니다. 나는 상훈 씨가 뭔가 만들 줄 알았어요. 아, 대단합니다. 정말. 예상 탈락자 한번 맞춰 볼까요? 우리 상훈 씨. 큰 기대는 안 합니다. 자, 이렇게 상훈 이제 4m 20에 성공하면서 권태호 4m 30으로. 만약에 여기서 더 재미있는 건 권태호가 4m 30에 성공을 하면 최성조 4m 40에 도전해요. 자, 이렇게 말씀드리는 중간에 리키는 온천역을 하고 있어요. 출발. 자, 권태호. 자, 권태호의 슈퍼 액션 점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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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공! 점프! 상훈은 다시 도전자가 됩니다. 자, 이렇게 되면은 오랜만에 에이스로 등극하나 싶었는데 최성조 4m 40에 도전합니다. 이거 도대체 언제까지 갈까요? 이러다가 드림팀에서 슈퍼맨들 만드는 거 아닙니까 진짜? 자, 최성조 우승하나 했는데 자, 상훈이 기록 깨지고 권태호가 또 깼어요. 지금 심기 불편합니다. 원하면 이루어집니다. 그럼요. 진심으로 하고자 한다면 이루어질 거라고 봅니다. 준비. 최성조 4m 40 출발. 자, 과연 최성조는 4m 40을 넘어설 수 있을지. 최성조 점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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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점프! 최성조 탈락입니다. 성조 들어와. 아, 빠져나왔고요. 아! 점프! 아, 최성조 탈락입니다. 미안하지만 형 탈락하는 거냐? 왜 이렇게 기분 좋지? 이제 정말 기록을 만드는 정말 중요한 순간. 상훈 씨가 만약에 권태호를 이기게 되면 대단한 반전. 권태호가 만약에 상훈 씨를 이기게 되면 역시 권태호. 각오. 응원해주시는 팬분들 정말 감사하고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드림팀 멤버로서 역시 드림팀이라는 소리를 듣게 포기하지 않고 열심히 하겠습니다. 성공! 점프! 성공! 운동거리 100% 성공! 리드 올리고 점프! 성공! 인간병기 은퇴부 과연 오늘 승부수를 차지할 슈퍼맨은 누가 될 것인가?